오늘은 김 사장 지금 입원해가지고 김 사장 지금 병문안으로 왔는데 참, 아유 그렇게 빡세게 살더니 또 아유 결국에 아휴 여튼 뭐 김 사장이 지금 돼지국밥 먹고 싶다가지고 항타에서 돼지국밥 지금 투구해가지고 지금 가는 길입니다. 여기네. 역시 한국 사람은 한국 음식 먹어야 돼. 이게 페인 릴리프보다 더 낫지 돼지국밥이. 근데 결론은 이거 존나 맛있다. 뭐 정체모로 이 프로틴 쉐이크 같은 거. 나는 모르겠는데. 난 너무 좀 맛있었어. 지금 두 개째 먹고 있는 거. 아니 근데 도대체 병 화장실 이건 뭐야? 엉덩이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건가? 저는 지금 김 사장 병문안에 왔습니다. 아 진짜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. 아 그러니까 어떻게 사고 났어 일단? 졸았어요 집에 가서. 그냥 잤어 그냥 운전하다가? 아 잠깐 졸았는데 눈 뜨니까 벽이었어. 눈 뜨니까 벽이었다고? 브레이크를 밟았는데. 브레이크 밟은 건 기억이다 그러니까? 어 밟고 기억 없다가 다시 아 에어백 터진 거 기억나고 사람들이 막 소리치고 뛰어왔던 게 기억나고 내가 발 아프다고 난리치다가 앰뷸 탄 거까지 기억나고 ER 다시 왔다가 그때 막 발 가지고 막 몇 번 땡겼거든. 발을 땡겼다고? 어 맞춘다고. 난 그래서 처음에 발목이 살짝 돌아간 줄만 알았어. 그래서 아 맞추면 집에 가도 된다 싶어서 한 6시간쯤 누워있었는데 집에 언제 가면 되냐고 나 강아지 밥 줘야 된다고 그랬거든. 너 수술해야 될 거. 엘리스트 일주일 입원해야 돼. 완전히 다 분쇄됐대. 발목이 분쇄됐다고? 어 졸라 많이 깨졌다 그래서 그날 이제 전신마취 한다고 수술하고 아 딱 다리에 느낌 딱 오는 순간에 어 X됐다 네. 수술하는데 아직 안 끝난 거 아니냐고. 마취 안 된 줄 알아가지고 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끝났대. 어, 병실 와서 이제 지난 목요일에 2차 수술을 했고 그때는 핀 같은 걸 다 뽑고 완전히 이제 내 뼈는 뭐 못 쓰는 것들 버리고 남의 뼈까지 다 해가지고 지금 붙여놓은 상태인데 지금 뭐 네 뼈 못 쓰는 뼈를 지금 빼가지고 버렸어? 어 버렸다 그러더라고. 그리고 뭐 새로운 뼈를 여기다 붙인 거라고? 어 일부 갖고 와가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. 남의 뼈. 남의 뼈? 어. 쇠 이런 것도 아니고? 어 남의 뼈. 그렇게 됐네? 어 남의 뼈라 그러더라고. 두 번째 수술을 마치고 그 다음부터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다가 3, 4일 내로는 태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나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 집에. 그게 지금 미국 삶에서 이렇게 아프면 제일 서러운 게 그런 것 같다. 보니까 씨 병원비가 한 10만 불 이상 나올 것 같은데. 병원비 10만 불 이상 나올 것 같다고? 그러지 않을까? 너 뭐 보험? 나 없죠. 근데 지금 메디케어 지금 그 일단은 신청서랑 보내야 돼. 아 그것도 지금 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? 어, 왜냐면 내가 지금 뭐 그거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. 차에다 내 지갑이랑 있는데 그런 것들 다 그 일도 못한 지 10일 됐고 제가 원래 최근에 잡을 두 개를 갖고 있었어요. 하나 제 거 원래 하던 거랑 갔는데 취직도 했었는데 제 거는 지금 일단은 대부분 8월 중순까지 미뤄는 났는데 다음 주부터 어떻게든 퇴원하면은 가서 조금이라도 패킹해서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사고 나기 전에 네 좀 일을 많이 했잖아. 뭐 평균적으로 하루 몇 시간이랬냐 그럼 너? 한 달 동안 평균 14시간을 일한 거 같은데. 하루에 14시간 일했다고? 어, 9시간 플러스 몇 시간 잔 거야? 14시간 됐으면 4시간, 5시간 잤지. 근데 피곤하진 않은데 정신이 좀 없었어. 너 뭐 주말에 쉬었어 그러면? 주말에 토요일만 쉬고 일요일은 회사 가서 일했지. 네 회사 가서 일했다고? 어, 그러니까. 내 회사 가서. 네 아무튼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세요. 머리도 지금 10일째 못 감고 있어요. 너를 안 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네가 수염을 기르고 있다는 게 지금 믿겨지지가 않아. 머리가 근데 너무 간지러워. 너 일단 지금 이거는 오줌통? 변은 뭐 지금 어떻게 봤어? 저거 이용해서 화장실 가서 보는 거야. 앉아서 다 쌀 수 있지. 보세요 얘네들 하도 뭐 이것저것 다 찔러대놔가지고 야 거의 뭐 마약 환자처럼 만들어. 야 뭐 주사빨에 왜 자주 왜 이렇게 많아. 맨날 아침마다 피 뽑아가고. 아 야 근데 되게 좀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병원이 좀 좋긴 좋은 것 같아. 어 좋아. 돈 많이 받는 이유가 있어. 아 그러니까 여기 나오고. 어 음식도 네 얘기 들어보면 잘 나온 것 같고 그리고 나 아까 제일 신기했던 게 침대 있잖아 이거. 어, 침대가 이거 찾아보니까 엘리스트 만불 넘어. 이게 만불짜리 침대야? 어 만불 넘어. 더 비쌀 거야 아마 이거. 아니 그것도 되게 신기했는데 아까 간호사 들어오더니 엑스레이 찍어갔잖아 여기서 방에서. 어. 요즘에 한국도 그러나? 그거 나도 신기해서 인스타에 올렸는데
뭐 아무튼 골절은 아니라니까 다행인데. 아, 엑스레이 기계를 아예 이 방으로 갖고 와서 찍고 갔어요. 방에 기계를 갖고 와서 엑스 나보고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하더니 간호사 걔가 중간중간 이제 문에 막 이렇게 막 와가지고 뭐 딸그락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보니까 엑스레이 기계를 갖고 와서 방에서 찍었어 또. 일단 너 하나에 지금 간호사 세 명이 지금 너 하나한테 지금 달라붙어 있는 것조차도 지금 보면은. 근데도 오래 입원하니까 지금 한 8일 차부터는 애들이 불러도 안 와요. 집에 가라는 건지. 아 그리고 어. 그것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. 너 지금 내가 봐도 약간 좀 몽롱하잖아 얘가 지금 보면은 처음 봤을 때부터 주로. 여기는 진통제 센 거를 주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마약 성분 들어간 거 뭐 이런 걸 주니까 좀 멍한 게 있지. 근데 그래서 줄여야 될 것 같아. 다리에서 진짜 불나는 고통이 있어가지고 센 것도 먹고 그랬는데 지금 아이스팩 대고 있는데 차라리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. 그럼 그 전에 너 저거 먹었었잖아. 옥신가 저거. 제일 약한 거고. 그러니까 저거 딱 네가 그때 먹었을 때 나한테 그랬잖아. 이거 뭐냐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구글에 쳐보니까 저거 뭐 오피오이드 성분 막 그런 거 있잖아. 그러니까 아편 뭐 그런 거 있잖아. 근데 보통 저게 5ml 먹으면 별 느낌 없고 두 개를 먹으면 10ml거든. 그러면 이제 조금 뭔가 완화되는 느낌. 솔직히 지금은 몇 개를 먹어도 느낌이 똑같은 거 같아. 근데 그 다음 게 있어. 개버딘이었나 뭔가 내 얘네가 이름을 지워서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는 확실히 뜨거운 거를 없애. 대신에 내 머리도 돌아요. 네 머리도 돌아? 어 계속 졸리고 막 삥삥 돌고 정신없어. 그냥 그러다 자는 거야. 그러니까 정신을 그러니까 완전 잃어버리는. 근데 최고 좋은 거는 아이스팩인 거야. 너가 아까 뭐 그러지 않았어? 혹시 저것도 처음에 먹었을 때는 좀 뭐야 효과 있는 건데. 근데 지금 거의 뭐 8일째 매일 먹고 있으니까 먹어도 이제 뭐 아무렇지도 않다. 아무렇지도 않다. 아 그리고 여기가 약이 좀 세.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타이레놀하고 애드빌 같은 거 있잖아. 지금 한국에서 파는 거 있잖아. 그것도 내가 알기로 내가 지금 저거 말고도 뭐 머슬 릴렉스랑 타이레놀 두 개 그리고 아스피린도 먹고 하는데 얘네들 주는 대로 먹는데 나는 뭐가 다 좋은지 모르겠어. 근데 센 거를 그냥 더 센 거를 주는 거 같긴 한데 뭐가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. 근데 확실히 수술 받기 전에 도움이 많이 됐어. 수술 전에는 핀을 박아놓고 그래서 그냥 부분 아픈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다 얘네들이 커버를 해줬는데 이거는 그냥 발목부터 불나는 통증이니까 이거는 커버가 안 돼. 근데 진짜 다행인 거는 지금 어때? 붓기는 좀 빠진 거 같아? 그때보다? 아니 뭐 모르지. 내가 보이지가 않으니까. 보이지가 지금 뭐 이렇게 해놨으니까 얘네 안 좋은 점은 어쨌든 간에 내 앞에 응급 환자가 들어오면 내 수술은 계속 밀릴 수밖에 없어요. 나는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.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10시부터 3시 반까지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었어. 한 5시간 동안? 그 다음에 6시간 수술을 한 거야. 아직까지는 인생을 걱정하기보다는 그냥 당장에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어요. 뭐 어차피 퇴원도 안정해졌는데 걱정해봐야 뭐 내 손해고. 이렇게 우리 뮤지션을 시켜서 코리안타운에서 맛있는 돼지국밥도 사다 달라 그러고. 여기 밥도 되게 잘 나요. 뭐 안 시키면은 전화 와요. 밥이야 밥도 안 돼 뭐. 어젯밤에 햄버거 나오고 그렇지 않아? 네? 어젯밤에도 라자냐 먹었는데. 야 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은데 하루 14시간 그 아휴. 잘 될 때는 당연히 이렇게 저렇게 다 할 수 있지만 안 될 때는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라고 저도 최근에 깨달았어.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도 아 좀 진짜 열심히 살아야 돼. 여튼 빨랑 좀 회복 좀 해라. 야 근데 뭐 아까부터 김 빠지는 소리 뭐야 이거? 아 저게 뭐 그건가? 뭐 에어로 그렇지 이거 진짜 좋아. 이거 진짜 야 침대 진짜 좋게 나는 나중에 돈 벌면 이 침대 살 거야. 진짜 시몬 쓰고 나발이고 뭐 볼링공이 떨어지고 다 필요 없어. 이게 짱이야? 짱이야. 야 근데 옛날 그 뭐야 나 어렸을 때 입원했을 때 한국 병원 이거 침대는 여기서 뭐 레버 막 돌리고 막 그래. 이거는 이제 좀 싸구려고 한데 이거는 진짜 좋습니다. 야 이건 좀 나도 깜짝 놀랐다. 위아래 조절 다 되지 뭐 하지. 여기 밑에 뭐 콘서트 이런 것도 있어. 그러니까 여기 이거보다는 조금 가정용으로 만들었어 걸 사는 게 목표인데 거의 근데 찾아보니까 만불해요. 만불. 근데 이거 진짜 아무리 좋은 거 매트릭스 사도 허리 베긴단 말이에요. 이거 진짜 제 지금 10일째 누워있는데 허리가 안 아파. 너무 좋아. 이런 게 좋은 거 같아. 그리고 아이스팩도 진짜 이거 사세요. 의료용 진짜 좋고 얼음만 넣으면 돼. 그러면은 이게 뭐 새는 거 하나도 없어.
너무 좋대. 네. 그래서 이미 나 이것도 아마존에 샀어. 앞으로 야구할 때 갖고 다닐라고. 끝나면 얼음 남으니까. 아 이거 진짜 좋네. 아 이거 또 갑자기 컨텐츠에 또 의도가 또 이상한 대로 또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무슨 뭐 안... 여튼 성태 몸조리 잘하고 나름 내 구독자 그 몇 안 되는 그 구독자분 중에 네 안부 그래도 묻는 분들도 몇 명 있던데. 그러니까 나 좀 찍으라니까 왜 자꾸 그 뭐야 6시간씩 쳐 하는데 노냐고. 네가 일을 하루에 14시간 6시간씩 쳐 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니를 만나러 쳐오겠니 이 새끼야. 아니 회사에 있을 때 오면 되지. 그러면 패킹하고 있을 때 얘기하면서 패킹하면 돼. 근데 그때 패킹 또... 혼자 하기 아 너무 힘들어. 아 요즘 박스가 너무 많아져가지고. 일단 근데 그 UDT 아저씨도 그때 아 UDT였는데 그 SSU 아저씨도 아, 미국이 처음이어가지고 좀 뭐 새로운 거 보여줄 때 그 리액션이 좀 재밌어가지고 많이 내가 데리고 다녔거든. 데리고 한번 또 와야 될 것 같으니까. 다 좋은데 리액션에 한계가 있어. 뭔가 아 그러네요 막 이게 다 뭔가 귀엽잖아. 야 걔 그렇게 생긴 건 그래도 걔 95야 우리보다 11살 어려. 와 피부가 젊게 탱글탱글 하잖아 그래도. 아 뭔가 그래 뭐 오, 와. 여튼, 몸조리 잘해라. 아이.